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한 남자, 웹소남입니다. 오늘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작 먼치킨 웹툰 5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나 혼자 천재 DNA입니다. 주인공이 다니는 제약회사에서 현재 시중에 팔리고 있는 약보다 더 좋은 약을 통째로 사들어오게 되면서 주인공은 이제 사람들이 더 좋은 약을 먹을 수 있겠지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익이 중요하기에 전부 폐기 처분시켜버리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된 주인공은 회사에 대해 환멸감을 느끼게 되어 그 자리에서 상사에게 대들게 됩니다. 상사는 대들은 주인공을 좌천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생명공학으로 좌천시켜버리게 되고 좌천된 생명공학이라는 부서에서 선임연구원들이 주인공이 오기 전 실험 중인 것에 우연히 주인공 손이 베이게 되며 그날 이후로 주인공은 생명의 비밀을 전부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스토리의 메디컬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22화까지 나와있습니다. 웹툰 나 혼자 천재의 DNA는 나온 지 16일밖에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먼치킨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한 웹툰이긴 한데요. 제목부터 그냥 먼치킨 느낌이 솔솔 풍기네요. 요즘에 정말 퀄리티 좋은 먼치킨 웹툰들이 많이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100배 정도만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웹툰 나 혼자 천재 DNA를 감상해본 결과 먼치킨적인 요소와 메디컬을 접목시킨 굉장히 신선한 작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웹툰을 볼 때 가장 중요시되는 웹툰의 양과 스토리, 그림체가 나쁘지 않았기에 먼치킨 웹툰을 좋아하신 분들이시라면 이 작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나 혼자 소설 속 망나니입니다. 매일 같은 야근으로 밤을 새고 있던 주인공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잠이 들게 됩니다. 얼마 후 눈을 뜨게 된 그곳은 컴퓨터 앞이 아닌 주인공이 읽고 있던 웹소설의 세계였고 그것도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닌 작중의 망나니 지신하는 재벌가 막내 악역으로 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곳에선 부잣집 망나니 막내 아들이면 죽는 게 태반일 텐데 하지만 신이 도왔을까? 빙의되기 전 주인공은 이 웹소설을 읽어보았단 사실. 그렇게 주인공은 소설 속 주인공에게 죽지도 않고 적당히 강해져서 이 세계에서 누구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20화까지 나와있습니다. 웹툰 나 혼자 소설 속 망나니는 앞서 소개시켜드린 웹툰 나 혼자 천재 DNA보다 10일이나 더 늦게 나온 정말 핫한 먼치킨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한 웹툰이기도 한데요. 웹툰을 감상해본 결과 초반에는 그냥 소설 속의 부자 악역으로 빙의해서 살아간다는 뭐 그런 스토리인가? 하고 별 생각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이게 뭐람? 리얼로다가 재밌는 각성자물 장르이네. 주인공이 부자인데다가 그림체도 좋아. 주인공도 잘생겼어. 세계관이 각성자물이야? 에이 그래도 뭔가 흠이 있겠지. 댓글을 볼까? 어? 선발 때 출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천하제1인입니다. 정말 평화롭기 그지없는 화학골에서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주인공이 평생 평화로울 것 같은 이 마을에 마령성의 인물이 당도하게 되고 소마는 그들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웹툰의 이름에 걸맞게 주먹을 사용하게 된다는 스토리의 무연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쿠키결제까지를 포함하여 9화까지 나와있습니다. 웹툰 천하제1인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호빵처럼 따끈따끈한 무연 먼치킨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한 웹툰이기도 한데요. 이 웹툰을 감상해본 결과 초반부터 시원시원합니다. 그냥 사이다도 아닌 스프라이트 10잔을 마신 기분. 그만큼 엄청난 사이다가 있는 먼치킨 웹툰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카카오 페이지와 다르게 초반에 웹툰을 많이 풀어놓지 않고 하나하나 연재를 하기에 독자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뭐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 페이지와는 다르게 양산형 웹툰들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믿고 볼만한 웹툰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네이버 웹툰에서 먼치킨 웹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뭐 아무튼 시원한 사이다 무협 웹툰을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웹툰 천하 제1인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사이코 리벤지입니다. 부모님도 일가 친척도 없이 주인공과 여동생 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도중 트롤팸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싶은 듣보잡 일진 고딩이 깡 좋다는 소리 한번 듣겠다고 차도에 뛰어들게 되고 거기에 놀란 버스기사가 방향을 틀다 그 길을 지나가던 주인공의 여동생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 사건을 듣고 눈이 돌아간 주인공은 트롤팸이라는 그곳과 세상의 일진이라는 일진들은 모두 박멸하기 위해 네온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이코 스트리머가 되어 전국에 있는 모든 일진 조직들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여 박살내버리게 된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쿠키결제까지를 포함하여 7화까지 나와있습니다. 웹툰 사이코 리벤지도 네이버 웹툰에서 20일차 안된 정말 뜨겁기 그지없는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한 웹툰이기도 한데요. 이 웹툰을 감상해본 결과 실시간 스트리밍,
싸움 독학 같은 웹툰인가? 하고 의구심을 품으며 감상했었던 웹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코 리벤지도 싸움 독학처럼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다는 소재가 같긴 하지만 작중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싸움 독학과 달리 처음부터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소재가 아닌 가족에 대한 복수심으로 일진들을 박멸한다는 소재이기 때문에 암 걸리는 요소도 일절 없으며 정말 시원시원하게 보았던 웹툰이었습니다. 웹툰 사이코 리벤지 정말 재밌으니 안 보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보러 가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웹툰 매신 사냥꾼입니다. 매신뿐 아닌 귀신과 유물들이 판을 치는 세상. 그중 동해의 어느 날 매신 사냥꾼 흑호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흑호라 칭하는 정체불명의 청년 주인공 환세이는 수많은 귀신들과 매신들을 죽여가며 어떠한 목적을 위해 힘을 키우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큰아버지의 지령에 의한 임무에서 매신임에 분명하나 이름이 없는 건방진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 어린 소녀는 강대한 힘을 가졌음이 분명하기에 소녀가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돌보며 같이 함께 돌아다닌다는 스토리의 먼치킨 웹툰입니다. 현재 쿠키 결제까지를 포함하여 9화까지 나와있습니다. 웹툰 매신 사냥꾼도 네이버 웹툰에서 한 달도 채 안 된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작 무협 웹툰 중 하나이기도 한 웹툰이기도 한데요. 이 웹툰을 감상해본 결과 정말 몰입감이 좋은 웹툰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차갑지만 따뜻한 느낌의 웹툰이라고 해야 할까나 뭐 딱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웹툰이며 이걸 한 1년 뒤에 알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정통 무협 먼치킨 웹툰보다 이렇게 뭔가 살짝 가미된 무협 웹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신 사냥꾼 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소설책 사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웹툰 매신 사냥꾼 정말 제 취향인 웹툰입니다. 무협 장르의 웹툰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한번 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작 먼치킨 웹툰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웹툰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